그래? 작년에 왔었는데 한 1년 만에 또 왔어. 여기 주소는 그냥 퍼플 휴게소라고 치고 오면 됩니다. 퍼플 휴게소. 아, 그럼 정확하게 이 주차장으로 도착해.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바로. 이렇게 세 명인데, 아,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가 퍼플교. 만들고 왔어요. 어때요? 뭐 했어? 돌아봐요, 돌아봐요. 원래 입장이 아, 5,000원인데. 5,000원인데 이렇게 보라색 입으면은 무료예요. 어메, 여기 붙여 놓고 왔어. 붙여 놓고 왔어? 응. 빨리 가봐요, 빨리. 빨리 위에 있어. 양산이랑 놀고. 아니, 엄마. 응? 아빠 온다. 밤에 개 잡아. 커. 개 엄청 많네. 아니, 개들이 쫙 깔려있는데? 여기가 입구가 두 개입니다. 이쪽 다리 하나, 그리고 저쪽 앞에 보이는 다리 하나. 이렇게 해서 입구가 두 개. 생각해보니까 여기 5,000원 매표 안 하려고 15,000원짜리 보라색 옷을 샀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괜찮지? 맞죠? 어? 근데 이렇게 맞춰 입고 온다는 게 중요하잖아. 아, 그러지. 여기야 박쥐도 오만? 천사섬 신안 박쥐도. 여기 오니까 빨 냄새가 확 나네. 저 다리 위에서는 안 났던 것 같은데. 아빠는 어디 가는데? 아빠도 아빠 없어졌어. 아니 저기 있네. 멀리는 안 가. 하늘 주변에 있어. 우리 보이는 주변에 있지. 가자 그냥. 지나가면 올까? 이거 타면 어디? 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탈까? 한번 그 돌고 올까? 이쪽? 그때는 저쪽도 갔잖아. 타자. 오, 이거 타니까 시원하네. 시원해 좋대. 이게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거였구나. 좋은 게 못 걸어 다녀. 야, 한번 이 섬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나요? 다 이거 보라색 꽃이잖아. 이게 뭔 꽃이지? 몰라. 여기는 이 꽃도 이 보라색 꽃 안쟁이 다. 이게 뭔 꽃인가? 이게 무슨 꽃인지 몰라? 이렇게 이쪽으로 길어. 저 끝에까지 나오고. 무슨 꽃일까? 나 잘 몰라. 그냥 보라색 퍼플. 뭐야 이 양심통은? 콜라 사이다. 여기에 돈 넣고. 어, 양심 있어? 양심껏 먹으라고. 2,000원 있어? 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진짜 양심 냉장고에. 어, 이거 2,000원 있어? 이거 하나 먹게. 나 있어. 응, 2,000원 넣자. 그 뭔데? 찍어야 돼. 그 뭔데? 써요. 근데 입 안 돼 이렇게 마셔. 가서 낙지 한 마리 잡아.
몸보신가 낙지가 이 날씨에 낙지가 나를 잡겠네. 몸보신 좀 하게. 낙지가 나를 잡겠어. 껄낙지. 야, 근데 이게 좋다. 이거. 비 와도 그냥 비 안 맞겠는데? 비 왔죠. 옆에서 다 왔죠, 비. 어, 멋있는 이게 근데 뭔 꽃이지? 아, 퍼플리션 꽃이야. 재밌네. 2만원 주고 탈만한. 이제 박지도에서 박월도로 넘어갑니다. 거의 1km 구간의 다리. 힘들어? 지금 한 10분 걸었던, 10분 걸은 것 같은데? 아빠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 땀난 거 아니에요? 땀을 젖은 것 봐. 여기 임시 휴업이라는데? 응? 임시 휴업이라는데? 응. 우리 저번에 먹었던데? 그럼 여기 먹을 거 같아. 그냥 가. 어? 거기는 뭐 없냐? 음식점 대략 퍼플 거기에서 5km 정도 오면 여기 선마을 식당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짱뚱어탕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짱뚱어탕. 이렇게 남도 대표 음식이지. 짱뚱어, 짱뚱어. 짱뚱어탕 고하게 한 그릇 먹었네. 잘 먹었어요? 짱뚱어 잘 먹었어. 이제 여기서 컷하자. 이제 짱뚱어탕까지 먹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컷.